안녕하세요. 파고다 강사 오정석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단어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p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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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nd. 오늘의 첫 번째 단어 spend입니다. 이게 돈을 쓰다, 시간을 쓰다, 아니면은 에너지를 소비하다, 들이다 라는 뜻으로 각 명사에 따라 뜻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신제품에 대해서 광고를 많이 소비했다. spend much money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소비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시간을 소비했다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고요. 관련어 표현 보시면 spending 하면요 ing로 끝나는 명사로 소비 또는 지출을 뜻하게 됩니다. 이 spending ing로 끝나는 명사 기억해 두세요. 핵심 기출 표현 보시면요 spend a on b 해서 이 전치사 on과 함께 쓰여서 b에 a를 쓰다 라는 뜻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바로 두 번째 단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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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tance. 오늘의 두 번째 단어 distance입니다. 이게 떨어져 서 있다 라는 어원에서 출발해서 나중에는 거리라는 명사로 자리 잡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시내에서 걸을 만한 거리 이내 있다 했을 때 distance 안에 있다. within walking distance 하면은 걸을 만한 거리에 있는 이라는 뜻으로 토익에서 출제될 수가 있어요. 자 핵심 기출 표현 보시면 from a distance 하면은 저기 멀리서로부터 떨어져서 즉 멀리서 라는 뜻으로 수거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 단어네요. 세 번째 단어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ot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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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세 번째 단어 potential입니다. 이게 형용사로 잠재적인 이라는 뜻으로 al로 끝나는 형용사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기에는 potential한 위험 요소들이 너무 많다라고 했을 때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너무 많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잠재력 또는 가능성이라는 명사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또 potentiality랑 또 구분이 돼요. 이 potentiality는 셀 수 있는 명사고 potential로 사용했을 땐 잠재력 셀 수 없는 명사다라는 거 참고로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어의 표현을 보시면은 potentially 해서 잠재적으로 또는 어쩌면 이라는 뜻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 기출 표현 보시면 potential client 잠재 고객 이렇게 기출 표현으로 자주 출제된 적이 있어요. 자 오늘의 네 번째 단어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t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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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네 번째 단어 extend입니다. 이게 어원으로는 바깥으로 늘리다는 퍼지다 라는 뜻에 출발해서 더 길게 크게 연장하다 라는 뜻으로 현대에선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상점은 휴가 기간 동안에 영업시간을 extend 할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연장할 것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 등을 확대하다 또는 확장하다 라는 뜻으로 expand와 함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근데 파트 7에서 동요 표현으로는 뭐뭐를 하다 또는 베풀다 초대 등을 하다 라는 뜻으로 offer과 이게 함께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관련어의 표현 보겠습니다. extension 하면 명사로 확장 또는 확대 연장이란 뜻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이게 군내 전화 또는 내선 회사 내에서 하는 전화 있죠. 이런 것으로 사용한 적이 있어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tensive는 형용사로 대규모의 폭넓은 이란 뜻으로 형용사로 사용할 수 있고요. 핵심 기출 표현 보시면 다음과 같이 extend an invitation, extension code, extension number처럼 복합 명사 또는 수거적 표현 이 특히 초대장을 보내다 라는 뜻으로 사용했을 땐 send an invitation과 똑같이 표현될 수 있어요. 핵심 기출 표현 보겠습니다. extensive knowledge 또는 experience of 하면요 뭐디에 대한 폭넓은 지식 또는 경험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work extended hours 하면은 연장 근무하다 이렇게 실제로 기출 표현으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단어입니다.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dead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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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마지막 단어 deadline입니다. 이 deadline은 명사로 기한 또는 마감일자를 뜻하게 되는데요. deadline for 하면은 어디에 대한 아니면은 며칠에 대한 마감일자라는 뜻으로 for가 함께 쓰인다라는 점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핵심 기출 표현에서 어떻게 출제됐냐면 meet a deadline 이라는 표현으로 수거로 아, 기한일을 맞추다 라는 뜻으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deadline을 meet 하기 위해서 기한일을 맞추기 위해서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주말까지 연장근무를 했습니다. 이런 표현으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마지막 단어까지 마무리 하겠는데요. 아, 오늘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 많았습니다. 꼭 여러분들 필기해 두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단어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